나는 평생 두 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너무 큰 얘기를 처음에 터뜨리신 거 아니에요? 시누이 두 명도 아니고. 네. 네, 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 어머님 결혼 얘기부터 이제 끊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산 분이신데 21살에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8살 차이신데 일찍 결혼을 하셔서 저희 남편을 낳고 그 밑에 이제 시누를 낳고 연년생으로 낳고 나셨는데 이제 바로 아버님 위에 시누 이제 누나 누님이 계신데 어머님한테 시누이시죠. 그분이 이제 계셨는데 거기 아들이 없으셔서 서울에 계시고 어머님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신 거예요. 그 아버님 사업이 그 친아버지 사업이 거기 있었어. 그럼 내려와서 도와라. 이렇게 내려가게 되셔서 그럼 내가 키울게. 아들을 그럼 내가 키워주마. 서울에서? 서울에서. 아, 그래서 고모님이. 시 고모님이. 내가 키워줄게. 그래서 내가 키워줄게 해갖고 키운 게 11년이 됐고, 이제 어머님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사셨는데, 이제 시고모님이 이제 은근히 욕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 입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을 아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어머님이 부랴부랴 올라와서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서울에 있는 이태원 엄마인데 여기 부산에 엄마가 있었네? 라고 혼돈이 왔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인사를 하러 갔으니까 서울 엄마, 서울 아빠. 근데 그때 잠시 이제 얘기를 했죠. 저희 남편이 나 국민학교 4년 때까지 키웠어. 근데 시어머니의 노릇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었죠.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둘이야.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어머님 네 집에 갔다. 여보, 저 이태원도 가야 돼. 그러면 그래, 응, 가. 이태원도 가고 아들이에요. 아들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그럼 어머니. 이태원은 고모네. 고모죠. 시 고모님인데 어머님이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만약에 어머님, 어머니. 그래, 아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어머니가 저가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어머 세상에. 시어머니가 둘. 네. 시아버지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때 되면 다 찾아서 가야 되고 또 가면 이제 각 그 살림들이 또 다 틀리잖아요. 예. 가리키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머 이건 이렇게 해서 야 식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네. 그럼 또 거기서 또 재밌는 거는 시고모님이 또 어머님을 또 막 얘기해요. 아유 또 아시는 신우지. 신우와 사실 옳게 살고. 네.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내가 정말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신우한테는 내가 진짜 시집살이 많이 했다. 너무 다 들어.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막 저한테 쏟아내시는 거예요.